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허영입니다. 오늘은 국민께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MB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MB 국정원에서 직무범위에 벗어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적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 정부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로 인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불법 사찰이 왜 누구의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자행되어 왔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공작이라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MB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르쇠야말로 선거를 앞둔 구태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지금은 정쟁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와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을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난 불법 사찰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